와! 만족. 젊은 피 80 라인을 중심으로 동생들이 한 건 해내고야만 해요. 어깨엔 무거운 과일들을 짊어졌지만 돌아가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불만족 형님들은 뭘 하고 계실까요? 애들 올 때 뭔가 변화라도 뭔가 변화도 못 찾는 거 아니야? 하고 싶대. 여기 이렇게 메꿔주세요. 네. 힘이 줄로 있다 하면 오케이. 와, 멋있어. 어떻게 이런 걸 뚝딱뚝딱 만들까? 옛날에는 집 짓는데 시간 많이 들었었지. 형도 옛날에 초창기 때는 집 짓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땅바닥에서 다닌 적도 있어요. 형, 그래, 형이 나쁘다 그래. 괜찮겠어요? 민정 씨. 민정이가 치우라 그랬어요. 병만족의 새로운 쉼터 탕카니카 그늘집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왔다! 땄어! 왔어! 아, 고생 많았어! 왔어! 우와! 우와! 야, 뭐냐 이거? 이거 파파야. 파파야? 파파야? 부자들 파파야? 오! 일곱 개 딱. 이거 부자들 죽은 줄 알았어. 못 올라가는 거야. 오. 나루가 한 20m 정도 되더라고. 무서워 올라갔어. 아, 내가 올라가려다 다시 피해갖고 긴 작대기 연결해갖고 해주세요. 아, 떨어질 때까지? 두 시간? 많대? 많진 않아요. 많진 않아요. 이거 달려있는 나무 한 두 개 정도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 우리가 한 절반 정도. 야, 그게 어디야? 그러니까요. 야, 먹자. 어우, 뜨거워. 어디다 했어? 하나하나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라니까 그늘집이.